여러분 반갑습니다. 화면에 이 보이는 아이들 왼쪽의 아이는 왼쪽일까요? 하트 모양. 이 하트 모양의 이 아이들은 러브 체인이라고 해요. 하트가 주렁주렁 이렇게 체인처럼 늘어져 있죠. 러브 체인이라고 말하고 옆에 있는 이렇게 콩처럼 생긴 이 아이는 콩란이라고도 해요. 말 그대로. 콩란이라고도 하고 또 녹용이라고도 해요. 이렇게 반 그늘이에요. 완전은 베란다 안쪽 벽 쪽이죠. 여기가 벽에 이렇게 자바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. 완전 벽 쪽이에요. 벽 쪽에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거리 화분에 다해서 거리 화분 1,000원, 2,000원 뭐 이런 분들이에요. 제가 얘걸 때는 여기 구멍이 없어가지고 막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걸었어요. 얘들이 이렇게 반 그늘에서 잘 자란답니다. 보세요, 지금 통통한 진짜 완두콩만 해. 완두콩보다 더 굵은 것 같아요, 얘들은. 근데 이렇게 꽃도 피었다가 지금 겨울에 꽃이 피어요, 얘들이. 꽃이 여기 씨앗이라고 볼수 있는데 씨앗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. 흙에 묻어도 보죠, 뭐. 이렇게 얘들이 러브체인도 이렇게 잘 자라요. 이렇게 여기 막 밑에 햇빛 없는 쪽에까지 막 내려가요. 그래서 얘들은 오늘 요만큼 잘라가지고 또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. 이 아이가 삽목을 여러 번한 아이예요. 올해 이 화분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. 특별히 얘들은 뭐 그렇다고 뭐 분갈이를 뭐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. 계속 이 화분에서 이렇게 반 그늘에서 자랐어요.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꽃이 이렇게 매달렸더라고요. 꽃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꽃좀 보세요. 너무 앙증맞은 꽃이 이렇게 달려요. 저 꽃대 많이 맺었네요. 이제 보니까 보이죠? 새순도 나면서 꽃도 피고 겨울에도 햇빛 보이면 꽃을 참 많이 달아주거든요. 근데 이 안쪽에 꽃못 매달더니 이제 꽃을 매달아주고 있네요. 저를 뭐 제가 못본 사이에 오늘 삽목을 너무 길게 자라서 그냥 계속 그늘 쪽으로 내려가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삽목해서 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또 쉬는 시간에 그것도 삽목도 해줘야지만 또잘 자란답니다. 계속 길게 자라는 보다 삽목하고 이렇게 자른 자리가 있어요.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른 자리가 있죠. 잘라놓으면 옆에서 또 이렇게 순이 나와서 이렇게 쭉쭉 자란답니다. 콩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. 여기도 이렇게 두 가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. 훨씬 풍성하고 더 이쁘게 보이겠죠? 이거 보세요. 마냥 키만 자라게 하지 말고 이 아이 좀 보실래요? 제가 잘랐던 자리에서 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. 이렇게 되면 화분이 훨씬 풍성하고 이뻐 보이겠죠? 오늘은 러브체인 한번 잘라볼게요. 자른다고 해서 그냥 손으로 뚝뚝 뗄 거예요. 키 맞춰서. 요렇게 대충 키 맞춰서 엉긴 거 풀어가면서 하나씩 잘라볼게요. 손으로 그냥 똑똑 자르면 돼요. 이렇게 자라는 여기 꽃이 있으니까 꽃 아래쪽으로 자를게요. 이렇게 안 자르고 계속 키우면 엉키기도 많이 엉켜요. 지금 많이 안 엉켰죠? 어제 엉키다고 생각하면 또 엉켰지만 양호한 편이에요.
제가 삽목해서 겨울에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 지금 뿌리 다 내려서 지금 자라고 있더라고요. 가위로 뭐 뚝뚝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키를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자르고 있습니다. 하트 모양이 너무 예뻐서 아주 예전부터 또 눈여겨보고 또 키워왔던 아이예요. 이렇게 삽목에서 늘리고 하면 쉽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어요. 예, 풍성하게 이 정도 된거 키울 또 살려고 하면 또뭐 15,000원씩 16,000원씩 뭐 어떤 데는 더 비싸게 파시더라고요. 작은 거 사서 키워도 근데 작은 게 별로 없어요 시중에. 보통 꽃집에서 파는 애들은 대부분 수치 풍성한 애들을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풍성한 애들을 판매를 하고 있죠. 요즘 또 삭소룸을 그렇게 찾으시는데 삭소룸이 별로 판매하는 데가 없나 봐요. 꽃도 막 유행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. 꽃도 막 한때. 이 사람이 이거 키우면 또저 이거 이뻐 보여서 또또 또 그거 키워보고 싶고 사람 심리가 다육이도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들 또뭐 이쁘다 싶으면 또 그걸 또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럼 나도 하나 사야지 나도 키워야지 이러다가 마냥 늘어나고 꽃도 그러고. 꽃 욕심, 사람이 욕심이 여러 가지 있는데, 꽃 욕심이란 게 한정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. 먹는 거, 뭐 먹으러 뭐 가자 이러면은, 그거보다는 그냥 꽃이랑 노는 게더 재밌다. 신랑은 꿈,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으러 나가고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이제 꽃 보러 가자 하면 얼른 가겠죠. 점점 이제 짧아지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키를 맞출 만큼 전체적으로 이발을 해주고 있어요. 뭐 심기는 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심어도 잘 돼요, 여러분들. 물만 말리지 않을 정도로 주면 돼요. 물을 싫어하진 않거든요, 얘가. 너무 말리면 입장이 여기 애들 입장이 말라요. 그래서 너무 말리지 않을 만큼 주시면 돼요. 그냥 언젠가 다이소에서 이거 사다 놨던 거 있어서 그냥 여기다. 이 구멍 없는 분이에요. 그냥 심어요. 심어도 돼요. 보여줄까요? 겨울에 삽목해 놨던 거. 겨울에 삽목해 놨던 거예요. 이렇게 애들 지금 새순이 송송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새순 나오고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삽목이 잘 돼요, 겨울에 해도. 옆으로 이렇게 막 새로 나오고 있어요. 잎이 싱그럽죠? 이렇게 물이 축축해요. 얘들 이래도 좋아요. 바짝 마르면 또 물을 흠뻑 주시고 그러면 애들이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. 그냥 키가 적당히 너무 삐죽삐죽하면 너무 좀 적게 묻히고 많이 묻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일단 흙에 묻혀야 되니까
묵거지 해도 잘 돼요, 얘들은. 묵거지 해도 뿌리 잘 나거든요. 묵거지 할 때는 요런 물에 담기는 부분은 요 잎을 떼버리고 담그는 것이 좋아요. 이 잎이 물 속에 들어가면 부패해서 물이 지저분해지고, 물이 지저분해지면 물고기 물이 오염돼서 안 좋죠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심어버려도 돼요. 아까 보여드린 것도 바로 심은 거예요. 어렵지 않아요. 쉬워요. 이렇게 키를 어느 정도 맞춰서, 아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그냥 놔둔 거라 키가 안 맞을 수 있어요. 애들이 하트끼리 막 붙어가지고, 이렇게 하나씩 떼려면 인내력이 필요하답니다. 이게 엉켜요. 막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. 그래서, 놓을 때 더, 가지런히 놔야 되는데, 또 떼다 보면 또 키가 안 맞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어느 정도 키가 좀 맞으면, 약간 깊이, 땅속에 묻을 때는 이런 잎안 떼도 돼요. 그냥 약간 깊이 묻어주면 돼요. 비스듬히. 약간 깊이 이렇게 파놨잖아요. 여기다가. 흙도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. 뭐. 그냥 일반적인 흙에 상토 성분만 좀 있으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펴놓고, 너무 뭉쳐있는 것보다 조금 펴놓고, 이렇게. 얘들이, 이 줄기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눌러서, 그냥 여기서 이렇게 흙을, 저는 분갈이 흙이에요, 그냥. 제가 일반적으로, 제라늄이나 이런 분갈이 하는 흙이에요. 이렇게 덮어주고요. 여기 또 아래쪽에도, 아래쪽이 흙이 안 들어갔죠, 그죠? 아래쪽이 살짝 엉덩이 살짝 들고, 이렇게 덮여지도록, 줄기가 덮여지도록. 이렇게. 애들이 키가 있어서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. 그래서 위에를 뭘 하나, 당분간 뿌리 내릴 때까지 조금 덮어주시면 좋아요. 지금 황토를 조금 넣었더니 뭉친 황토가 있네요. 이렇게 놓고 물은 한 이틀 있다가, 얘들이 영 뿌리가 없잖아요. 물을 바로주시면 아무래도 뿌리가 썩을 염려가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물어줄게요. 이렇게 돌들을 살짝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. 뿌리 내릴 때까지. 애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요. 무게, 얼마,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 볼게요. 길이가 이만큼 길이 한두뼘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너무 힘이 없으면, 지금 흙에 수분도 없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흙 속에 있어야죠. 하나 벌써 풀 빠져나왔어요. 요런 애들 한번 다 같이 요렇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해도 되고, 핀셋으로 집어서 쑥 넣어줘도 돼요. 애들은 이렇게 할 때는 여기만 하지 말고 요첫 줄기까지 해주면 뿌리를 절대 잘 내린답니다. 이렇게 해서 흙을 덮어주고, 애들이 이렇게 눌러줄게요. 한 이틀이나 있다가 물줄 거예요. 이렇게 반 그늘에 이렇게 올려둘 거예요. 이러면 뿌리 잘 내릴 거예요, 아마도. 작년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배 모양의 화분에, 이 무게감이 굉장한 화분이에요. 높은 쪽에 올려놨거든요.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새순도 잘 나고 있고요. 이렇게 로브체인은 어렵지 않게 개체수 늘릴 수 있고, 또 하트 모양이 참 이쁜 아이예요.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이 진하거든요.
예쁘답니다. 여러분들 러브체인 하나 드러미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